26분.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용산구의회 임시회에선 두 구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주된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과 이촌 파출소 폐쇄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가럴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서울시 지시에 따라 임시 휴관한 겁니다. 이에 따라 복지관에서 운영되던 모든 프로그램 역시 휴관됐습니다.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 87곳의 공공시설이 휴관을 하게 되어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소속 총 107명의 강사분들의 생계난 또한 심각합니다.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들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말 폐쇄 예정인 이촌 파출소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진숙 용산구의원은 지역의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근의 대체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폐쇄를 계기로 인근 한강로 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 열차 통과 시 철길 건널목에 막혀 분초를 다투는 사고가 발생하면 제때 대응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산구는 강사 수당과 관련해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촌 파출소권은 현재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파출소 유지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대체 부지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